임진왜란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명나라와 일본은 휴전 협상을 시작했고 번개같이 의주로 꺾였던 선조도 한양으로 돌아온다. 선조는 자신의 딴스런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라를 지켜냈던 장수들과 의병장에 대한 질투로 나타냈다. 또한 문난아빠 선조는 전쟁 중 군조를 이끌며 민심을 수습해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아들 광해군에 대한 질투와 경계심을 드러냈다. 불안불안한 16년의 세자 생활은 광해군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마침내 왕위에 오른 후 그는 자신에게 정치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자들은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장자인 자신의 형을 죽이고 계모인 정실부인 임모건을 유폐했으며 그녀의 9살 아들 영창대군을 죽였다. 이는 그와 대립가들 세우던 서인들에게 명분을 제공했고 그들은 정변을 일으켜 인조를 왕으로 옹립시키며 광해군을 폐위시킨다. 얘 이런 족같은...